저축은행들이 예대 금리차 축소로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신용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늘리면서 상반기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상반기에 962억 원 당기 순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이는 작년 상반기 8,956억 원 흑자보다 순이익 규모가 9,918억 원 감소한 겁니다. 저축은행들의 6월 말 기준 총 여신 연체율은 5.33%로 지난해 말보다 1.92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